아팅의 2월 전시 소개 영상인데요. 미술인 파트너 두 명을 초대하는 아팅의 연속 기획전, 투썸의 다섯 번째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여러모로 아팅에서 열렸던 전시와는 다른 풍경이 벌어졌는데, 일단 투썸만 봐도, 투썸이 그동안은 부부 관계에 있는 미술인 커플을 초대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모자 관계, 엄마 아들 관계의 작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아들 유도현은 미술 전공자지만 그 파트너인 어머니 그러니까 송종수는 미술 전공자가 사실상 아니에요. 뭐 뒤늦게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분은 미술하고 무관한 개인 사업체 대표로 있습니다. 또 초대된 이 모자 작가가 이제 전북 익산에 살거든요. 전시 오프닝 날 이제 전북 지역, 전주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이쪽 지역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갤러리 안이 인파로 아주 가득 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프닝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속속 이게 배송되는 화환과 화분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특히 이게 문 앞에 세워진 이몇 단짜리 화환 있잖아요. 이거는 처분하려면 업체에 수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보내지 마시고 관람을 오십시오. 투썸 전시는 매번 각기 다른 키워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이제 이번 다섯 번째 투썸 전시는 키워드가 유도연 작품 제목으로도 몇번 쓰여졌던 정체성을 뜻하는 아이덴티티를 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난 작품들이 많아서요. 유도연의 첫 번째 개인전 제목이 지구 별에 온 여행자거든요. 제목에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유도연은 일반인과 의사소통하는 게 아주 쉽지 않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도연을 취재한 그 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 태어나서 성장기 내내 외부와 감정적으로 좀 단절된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유도연을 외부와 연결시킨 매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언어가 아니라 시각 언어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초중고 사생대에 입선도 했고 그리고 결국 미술대학에 진학을 하죠. 자폐는 측두엽하고 후두엽이 발달해서 시각 분석 능력이 일반인보다 더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꽤잘 알려진 자폐 천재 미술가가 있어요. 스티븐 월트셔라고. 이 사람은 헬리콥터 타고 상공에서 내려다본 맨하탄을 기억만으로 거대한 스케치에 옮기는 작업을 하죠. 이 자폐를 앓는 천재 가운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미술에 집중된 이유가 측두엽하고 후두엽이 발달해서 시각 분석 능력이 뛰어난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과 글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미술을 사용하는 거죠. 유도연의 작품 세계에 관해서는 제가 2022년도 두 번째 유도연 개인전을 다룬 유튜브 영상이 이미 있습니다. 유도연은 성품이나 성격을 뜻하는 퍼스널리티라는 제목을 단 작품이 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정색하고 파란색하고 빨간색이라는 부제가 달렸는데 이 가운데 한 점을 이번 전시 포스터에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 각기 다른 색채는 자기 안에는 여러 성품을 재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외부인은 파악하기 어렵겠죠. 이 색채에 대한 민감도가 유도연한테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 최근의 관심사가 생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작가 될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작품 가운데 실타래처럼 가늘고 긴 어떤 붓질로 인물이 이렇게 막 구성된 작품들이 있는데 이게 외부하고 자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끈 같기도 하고 자기를 올마맨 어떤 무언가로부터 탈출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기의 성품을 갖다 드러낸 작품도 있는 반면에 프랑스 여행의 경험을 옮긴 에펠탑 같은 2016년도 작업에서는 사생의 어떤 소질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잘 그렸어요, 사실적으로. 어머니 송정순 같은 경우는 아들 유전과 함께 서울 디지털대학교 회화과 2019년도에 나란히 입학을 했거든요. 입학한 이유가 아들이 사용하는 미술 언어를 익혀야 되겠다는 결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송종순 작가님은 한지로 골라주던 단색조 소품 회화를 만들기도 했고, 우리한테 잘 알려진 명화의 도상을 자기 작품으로 차용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백지 위임장을 자기 스타일로 만든다거나, 애공슐레의 구부리고 앉아 있는 여자를 그래? 자기 신세계 작품에 맞아? 일부러 이게 집어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신세계 그런데 맞아? 저 이번 어떤 게 투썸 아니야? 5의 주제인 아이덴티티하고 통하는 송종순의 작품은 따로 있더라고요. 뭐 제목도 약간 좀 재밌지만 관종 아, 그래요, 같은 저게? 제목을 단 작품도 나도, 재미있고 그리고 이번에 포스터로 쓴 편견 같은 작품은 양 손가락을 모아서 하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왼쪽 눈을 이렇게 끼워 넣은 건데 이 편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들을 향한 외부의 편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작품 제목을 통해서 일반인의 세계로부터 약간 고립된 아들 유도영과 자신의 유대를 갖다 드러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송종순 작가님 또 개인 사업체 운영과는 별개로 전북 지역 카네기 클럽의 16대, 17대 회장직을 역임을 했대요. 그리고 뭐 카네기 클럽 CEO 합창단원으로도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카네기 클럽 회원들이 보낸 화환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화환 보내지 마시고 예, 전시 관람을 오십시오. 아팅의 2월 전시 투썸5는 일반인의 세계에서 파악하기 힘든 인식의 소유자와 그 보호자의 관계를 언어 너머의 시각 언어로 확인시키는 전시입니다. 투썸5는 2024년도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아팅에서 열리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일요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부대행사로 작가 대화도 마련됐는데요. 2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는 아팅입니다.